후대 교육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1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끝없는 혼신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최 107, 2018년 1월 16일 평양 교원대학을 찾으시어 교육 사업 발전을 위한 귀중한 지침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대학을 찾으신 때로부터 4년이 되어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날의 현지 지도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육자들의 임무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겨주신 뜻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그날 대학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교육 조건과 환경은 인재의 양성이 귀중한 밑거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학교들을 학생들이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야 한다고, 교육 부문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국가 중대사이며 국가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말씀을 새겨안으면서 우리는 교육 사업은 애국 중의 애국이라는 진리를 가슴 뜨겁게 절감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의 하나가 바로 교원 진용을 강화할 때 대한 이 문제였습니다. 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교원들의 실력이 높아야 학생들의 실력이 높아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교원들이 구원의 부모나 자기 자식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이런 교원들로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높이 받들고 대학에서는 올해만 해도 학생들이 실천 실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우수한 교수 방법들을 창조하였으며 이 과정에 우리 학생 실력 평가 방법을 비롯해서 많은 우수한 교수 방법들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안고 지금 대학에서는 사범 교육의 질을 더 개선해서 훌륭한 교육자적 자질을 갖춘 능력 있는 교원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에 부흥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힘있게 다고치자.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맞들고 평양시 안의 경공업 부문에서 인민 소비품의 가짓수와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가방 공장에서 재자원화를 생산 활성화의 중요한 거리로 틀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지금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보통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자투리와 부산물을 가지고 재자원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만큼 어떻게 하면 가방을 질 좋게 만들겠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도안을 어떻게 창작하는가에 따라서 가방이 쓰지 못하던 자재도 리용할 수 있게끔 되니까 종업원들이 한 가지 이상의 도안을 창작해서 합평회를 진행한 다음 당선된 도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평가해 줌으로써 종업원들이 이런 경쟁 요리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방들을 개발한 제품이 현재까지 한 50여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재단 공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성 공정에 이르기까지 설비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조해서 제품의 질적 지표를 높이고 인민들이 먼저 찾는 이런 제품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교 편집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는 새 제품 개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편직 제품 생산을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원료사 조건에 따르는 기술 공정과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직 공정과 염색 공정에서 염색 조건과 열 처리 조건을 다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원들과 현장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술적 조건을 찾았습니다. 원료 조건이 긴장한 것만큼 후시를 줄이고 제품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원가를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모든 종업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설계에 기초해서 제품 도안을 창작하고 매주 진행하는
제품 품평회를 통해서 종업원들 속에서 자투리촌을 가지고도 다양한 형태의 편집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인쇄공장에서 인민소비품과 식료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포장지들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원료 국산화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달라붙었으나 설비 문제를 비롯해서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많았으나 앞선 단위들도 찾아가서 경험 교환 운동도 벌리고 기술 학습도 하면서 제자원화 기술을 확립했습니다. 방마굴 자체를 뽑아서 여러 가지 포장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2차로 요소 제자원화해가지고 방마굴을 총용함으로써 2차, 3차까지 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사에서 다수화골 이룩할 일념을 안고 사회주의 협동조냐가 논가리로 들끓고 있습니다. 벽성군 소원협동농장에서는 포전별 일정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논가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논가리 성과 여부가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한 뜨락도로 운전수들은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가리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매일 많은 면적의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협동농장들에서도 논가리를 땅이 올기 전에 질적으로 다거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논 중에 타양이 일정하게 다져주는데 타양 깊이가 20cm 이상 좀 내려가면 닐이나 칼이 같은 비료 성분이 타양에 따라서 좁거나 많을 따름이지 다 일정하게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가리 깊이를 25cm만 보장만 잘해줘도 작물이 자라는데 유리한 조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가을 가리를 못한 상태에서 이거 봄 가리만 한 포전들에서는 이거 하나같이 이거 김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이거 병이충 피해도 심하게 받아서 이거 종보당 이거 500kg 이상 이거 소출 감물을 보았습니다. 이거 우리 농장에서는 가리 깊이 보장 문제와 대당 가리 면적 보장 문제를 놓고 이거 매일 청화 사업을 강하게 진행하다니 허상 간에 이거 경쟁력도 높아지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장 쪽으로 매일 가리 실적이 1.5배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 진군보폭을 힘차게 내짚은 평안북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혁신적인 성과들이 날의 날마다 이룩되고 있는 속에 신의주 닭공장이 훌륭히 개건됐습니다. 국내 원료에 의한 모기 첨가제 및 발효 모기의 공업적인 생산 공정이 확립되고 뿔물 등의 소식장, 대형 모기 생산장이 건설됐으며 통합 조종실 등이 꾸려져 닭 허동들의 온습도, 배풍, 모기 공급을 자동적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가 확립되고 배합 사료 운반과 배설물 처리를 위한 벨트 콘베이어화가 실현된 가금 생산기지에 알 깨우기실 수십 개의 닭 오리 허동이 개건되고 과학기술 보급실, 액체 배양실, 광물질 첨가제 생산실, 알 포집실,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장 등이 그뜬히 갖춰졌습니다. 준공식이 28일에 진행됐습니다. 평안북도당위원회 비서 주촐남 동지, 신의주 시당위원회 책임 비서 오용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공장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계명철 동지가 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개건된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공장이 개건됨으로써 당의 용도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알과 고기 생산을 늘려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버섯 생산을 정상화해서 인민들이 실제 독을 보게 하기 위해서 류경 버섯 공장에서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생산을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그 기질 문제 때문에 상당한 애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내 성취 하나만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밥, 볏짚, 밀짚, 나달짚을 대형 기질을 이용할 수 없겠나 하고서는 이번에 생산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보성산에서 긴장하던 기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신건방부에서 생산해서 전토광물을 비롯한 영양제들을 버저올레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보니까 정전보다 원가는 줄이면서도 버섯 병당 중체를 높여서 버섯 생산을 103%로 넘쳐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예열식 버이라도 새롭게 개조해가지고 속탄 소비를 정전보다 30% 줄이면서도 멀근 공장에서 오염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저희들이 공장 연준을 맞대지 않습니다. 이번에 경연한 청비서동주께서는 소환을 보내주시면서 정말 기술혁명의 별동대라는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삼동명 사조원들에게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버섯 생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도 하고 토의도 고두받은 끝에 새로운 버섯 영양제 개발에 달라붙었습니다. 현장 여에서 좀 더 깊이 하고 기술자 기능공들과 창조적 지혜를 합치면서 생산과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안들을 한 건 이상씩 내놓기 위해서 모두가 달라붙었습니다. 만경대구역 버섯공장에서도 실리 있는 재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버섯 생산에서 수확가를 높여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첨가제 쓰는 문제입니다. 우리 정전에 우리는 쌀겨를 수됐습니다. 그런데 대형 첨가제로서 흑보산 비료를 쓰는데 흑보산 비료는 부식토에 여섯비료에 진겨름을 섞어서 우리 공장에서 자체로 생산해서 버섯 생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섯 수확가를 정전보다 1.2배 더 높이고 원가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공장에서는 밀집, 텃밭, 벽교를 비롯한 당내 성취를 쓰지 않고 대형 기질로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험 생산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적으로 대형 기질에 우부해서 버섯 생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편 원산 버섯 공장에서는 대형 원료에 의한 버섯 생산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버섯 생산은 강냉이 성취를 기본원료로 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강냉이 성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니까 우리 공장에서는 볕집, 밀집, 텃밭 등 대형 원료들을 이용하여 버섯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염률이 작고 또 생산성에서도 멸균한 강냉이 성취 기질에서 재배한 버섯 양보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제일 중시한 문제가 생산량이 많은 신건봉 버섯 생산에서 콩깨묵을 대용하기 위한 대형 원료 문제였습니다.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와 고심을 하던 끝에 이 강명군을 이용하면 흰건봉 버섯 생산에서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강명군은 일정한 물질을 발효시켜가지고 질소함량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흰건봉 버섯을 생산해보니까 생산량에서도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원가를 줄일 수 있었고 또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시도 늦출 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할 수 없는 것이 반제계급교양입니다.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에서 학생들 속에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계급교양의 도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계급교양 사업의 시련은 곧 진행 회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원수에 대한 중호심, 비타협적인 투쟁 정신을 뼛속 깊이 심어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에서는 기획교양 주제의 편집문을 통한 교양사업, 그래서 어떤 학부에서는 또 기획교양 주제의 직간판을 통한 교양사업,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학부에서는 이번에 지난날에 이거 집신이나 터수레옷 이런 것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책에서나 영화에서 보던 이런 실물을 통한 교양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학부별로 기획교양사업을 진행하다라니까 교양사업의 실효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순간이나마 탄계를 놓친다면 혁명의 전치물은 물론 자기 자신의 운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계급적 원수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원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계급의 칼날을 더욱게 벼려나갔습니다. 828 청년 돌격대 관리국에서도 돌격대원들 속에 투철한 계급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 사업을 단위의 특성에 맞게 방법론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828 청년 돌격대 관리국에서는 여러 단위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 맞게 매 단위들의 계급교양 직간판을 잘 갖춰 놓도록 하는 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돌격대원들이 사업하고 생활하는 마당이 그대로 교양사업 마당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주 목요일을 계급교양의 날로 정하고 초급일꾼들이 교양자료를 가지고 출연하도록 하였고 또 그에 대한 실효 모임을 실수 없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계급교양 사업은 돌격대원들이 가슴마다에
계급적 자각을 높여주게 하였고 또 사회에 대한 신념을 간직하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전 세계적인 우려가 더욱 증대되고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방역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11월 9일 남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각이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보다 많은 우려가 집중되는 이유는 전 세계를 휩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갑작 변이가 두 배나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갑작 변이는 16개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32개로서 구수가 두 배에 달해서 전염력은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왁진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퍼지며 그에 대한 왁진 효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추측은 가기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전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500% 이상의 감염력이 있다고 했으며 어느 한 면역학 전문가는 새 변이 바이러스의 게놈 전체에 50개 정도의 갑작 변이가 있기 때문에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새로 발생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 중 최악의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전파력과 심각성, 왁진 효과 등에 대한 긴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재감염 위험이 높으며 특히 젊은 사람들 속에서 감염률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이 변이 바이러스는 PCR 검사에서 검출이 어려운 것으로 관측됐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급된 PCR 검사 방법으로는 기존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네 가지 변이 바이러스들만 검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27일 현재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중국 홍콩, 영국, 도이칠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카나다를 비롯해서 10여 개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속도가 빠르고 위험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응해서 감시, 분석, 방역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각국에 요구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처해서 긴급 방역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은 유럽 대륙에서의 전파를 막기 위해 아프리카 남부 지역으로부터의 항공 여행을 중지하는 비상 제동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 도이칠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남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오는 여행자들과 비행기들의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새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는 방역 조치들을 강구할 것을 대륙 나라들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키프로스,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과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새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남부 아프리카에서 오는 여행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여행 제한 조치들을 연이어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28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6,173만여 명, 사망자 수는 521만 6,8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쇼의 한 학교에서 25일 폭탄 폭발 사건이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폭탄이 폭발하면서 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학교 건물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다음, 페루의 북부 지역에서 28일 리히터 척도로 7.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여러 건물이 파괴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요국,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삼지연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이 함흥에서 16.5도, 원산 16도, 청진 12.7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3도로서 평년보다 8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해안 지역과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백두산 지구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11월 30일 화요일, 음력으로 10월 20일입니다. 센바람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오후와 밤에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모레는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5 내지 20cm의 눈이 내리겠고, 특히 랑림,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30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다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를 위주로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한때 우레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북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10 내지 40mm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 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추워지겠습니다. 이렇게 찬 바람이 부는 날씨대에는 병균들성이 약한 사람들 속에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고, 심장혈관 질병들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밖에 나갈 때 건강 상태에 맞게 겉옷을 꺾여 입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제때 의료상 방절을 받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린 후 오후와 저녁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다가 저녁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린 후 저녁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해주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와 눈이 내린 후 저녁부터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린 후 오후와 저녁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번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린 후 오후와 저녁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비와 소나기가 내린 후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비와 소나기가 내린 후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의령하 12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의령연 지방으로서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밤부터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다가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4m로 매우 높겠으며 비가 내리다가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양식, 간속지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근대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지역과 라선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춥겠습니다. 2일과 3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도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 일평균 기온은 12월 1일에 평년보다 낮겠으나 2일부터는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